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이 나가면 안 돼서. 아니 전부 다 만딩고 말라야라모 어? 밤바라어 서울지방경찰청의 상급 기관이죠. 안녕하세요. 여기 지금 서울고등검찰청이고요. 2층에 법무부 의정관이 있습니다. 2층이 법조 기자분들이 계시는 곳이죠. 2층으로 바로 올라오셔서 법무부 정책이나 홍보 기자 직접 응대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준비하세요? 특별한 뭐 준비는 하지 않았고요. 네, 법조 기자 중에 난민 업무에 관심 있는 분들이 오늘 오신다고 다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나가면 안 되는 것 빼고는 다 대답할 각오로 왔습니다. 많이 봐주세요. 좋아요, 구독. 아시다시피 지금 굉장히 민감한 주제에서 엄청난 부담을 지금 갖고 오셨는데 다 준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오셨을 것 같아요. 네. 난민이라는 거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저렇게 뭐 이재민, 뭐 피난민 뭐 이런 사람들 뭐 그런 분들을 난민이라고 하지만 협약과 난민법에는 난민에 대한 정의가 좀 엄격하게 내려져 있는 사람이라서 프랑스, 미국, 스웨덴, 스위스 뭐 진짜 뭐 이게 진짜 다양해요. 이렇게 신청을 하는 그러니까 이런 122개국가 국민이 신청을 해서 거의 50개 가까운 언어를 동원해서 통역 번역을 해서 심사를 해야 되는 과정에 근데 그거를 한국어로 이렇게 타이핑 쳐서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경우는 사실 거의 없고요. 영어로만 써와도 고맙죠. 영어로만 써와도 고마운데 진짜 제가 그래서 한번 이거 저도 한번 그래서 어떤 언어가 쓰이나 한번 봤어요. 뭐 네팔어, 따갈로, 라오스어, 러시아어, 루간다어. 루간다어가 어딘 줄 아세요? 저도 모르겠어요. 만딩고, 말라야라모, 어? 밤바라어, 세라훌리어, 소닝케어 이런 언어들로 신청서를 써오시고 면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게 20장, 30장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통역을 얼마나 잘 하는지에 대한 그 품질 관리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심사하는 인원이나 인력을 늘리는 방향. 이거 자체도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국내 머물 수 없는 거예요. 직권을 하는 경우도 되고 브렉시트. 가시죠. 아, 끝났다. 가자. 아까 해보니까 어떠세요? 예? 두 번 안 했으면 좋겠어요. 평소에 이제 취재 요청 받으면서 답답했던 거 위주로 그냥 좀 이거는 좀 기자님들 얼굴 보면 꼭 얘기하고 싶었던 거 위주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주제에 관심이 많아서 왔고 깊고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난민에 대해 아무래도 관심을 가질 기회가 좀 적었던 편이 사실이고 정부가 어떻게 난민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지 또 향후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해 전체적으로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얻기 자체가 좀 힘드니까 뭐 업무 소개야 사실 자료들을 뭐 볼려만 볼 수도 있잖아요. 그거 인상 깊었습니다. 혹시 또 좀 관심 있는 바 있으세요? 남이 말고 좀 그런 게 있었을까요? 검찰국에서 run.